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졌다 평가받는 육군의 전력이 대한민국 군사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로 무서운 속도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걸까요? 미국 군사력 분석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며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에서 몇 번째에 줄 서 있는지, 옆 나라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겁한 전 세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군비 확장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결과물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2023년의 새로운 군사력 순위에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세대 전투기들의 등장을 남겨둔 지금 각국의 공군력 순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2023년 세계 공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웹사이트에서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의 대수, 전투기 기종의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는데요. 그 중엔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기에 한국 공군이 탑10 안에 든 것은 놀랍지도 않은 결과였는데요. 우선 가장 단순하게 군용기를 기준으로 공군의 규모로만 따졌을 때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전 세계 7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항공기의 대수로만 순위를 매긴 것이기에 정확하게 공군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 북한 공군이 6위를 차지했으니 말이죠. 때문에 규모뿐만이 아닌 몇 세대 전투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전투기 외에 지원 항공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진정한 공군의 전투력을 측정한 결과 대한민국 공군은 프랑스, 영국의 뒤를 이어 9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에 대해 F5와 F4는 F16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T-50 골든이글을 개발했다. T-50 골든이글은 매우 뛰어난 고등훈련기이며 다목적 전투기로도 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고평가했습니다. 1위는 당연하게도 미국이었고 2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쓰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예상외의 결과로 인도가 3위를 차지하며 중국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항공자위대까지 5위를 차지하면서 한중의 3국의 공군이 모두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몇 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납득이 가는 순위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9위라는 순위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에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KF-2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전력화까지 한참이 남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우리 공군의 전력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KF-21 보람해가 현재 수십 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장 분리 시험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여겨지고 있는 데다가 개발의 모든 과정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완성되는 순간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을 거라 예상되고 있는 강력한 전투기이기에 한국의 공군력을 논하면서 KF-21을 배제해놓고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군용기 대수는 898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 공군의 핵심 전력인 4세대 전투기는 F-16 PBU, KF-16, F-15K, FA-50을 통틀어 235기를 보유하고 있고 4.5세대 전투기로는 KF-16의 성능 개량형인 KF-16U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로 F-35A 3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 중 235기의 4세대 전투기를 2030년이 되면 60기로 대폭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4세대 전투기 180여 대는 어디에 버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우리 공군은 4.5세대 전투기 KF-21의 전력화에 맞춰 4세대 전투기들 대부분을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F-16 PBU는 KF-21 블록2 전력화 시기에 퇴역시키고 132기의 KF-16과 F-15K 전량인 59기를 4.5세대 전투기로 개량시켜 2032년까지 총 261대의 4.5세대 전투기를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16은 신형 에이사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향상된 조종 시스템을 갖추어 미국의 F-16V에 준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F-15K 역시 2024년부터 미국의 최신 개량형인 F-15EX와 동급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5세대 전투기인 F-35A 40기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고
KF-21 블록3는 5세대로 개발되어 배치될 예정이기에 대한민국 공군은 질적으로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도약을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 부족하다 비판받았던 지원 항공기 역시 추가로 도입하여 아시아에선 중국과 러시아, 일본 공군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막강한 공군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든 국가 중 한국만큼 무서운 속도로 공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곳은 공장에서 전투기를 붕어빵 찍듯 찍어내는 중국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전투기 엔진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젠20이 제대로 된 5세대급 전투기인지 의심되고 있기에 환골탈태한 한국 공군이 밀릴 거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군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선 뛰어난 전투기와 함께 뛰어난 파일럿이 필요한데 중국 공군의 낙후된 훈련 체계로 인해 중국 파일럿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전통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고 훈련 시나리오와 임무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공군은 훈련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려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공군의 아군기 및하 군종과의 정보 공유, 지상의 지휘 통제 체계와 조종사 자율권, 현실성 부족 등의 고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역시 746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세대 전투기 F-15J 200대, F-2 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F-35A 30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14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시아에선 가장 많은 5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자위대 파일럿들의 질적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전투기만 무작정 늘려나간다고 다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해외에 수출된 F-35 전투기 중 최초의 추락 손실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했었는데 사유는 자위대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10명이 탑승한 자위대 헬기가 오키나와 상공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오키나와에서 비행하던 자위대 헬기가 실종되었는데 헬기에 자위대 8사단 사단장이 탑승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바다에서 헬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헬기 추락이 확인되었고 헬기에 탑재되어 있던 구명용 보트도 발견되었는데 접힌 상태로 발견되어 추락 후 사용할 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공사고에 일본 내에서도 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일본의 공군력 강화 계획도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이 영국과 손을 잡고 개발 중이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이 NAAM의 개발이 갑작스럽게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0년대 초 F-35 도입을 결정한 일본은 자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AAM-4가 F-35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미티어 미사일의 덕티드 추진체와 일본의 A4 시커를 통합하여 F-35에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들어간 지 10년이나 지나고 12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다가 드디어 2023년 4월 1일 JNAAM 미사일 프로토타입의 첫 실사격 시험이 실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런데 시험이 이루어진 직후 갑작스럽게 JNAAM 개발 프로그램이 그대로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의문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일본 무기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격 제어의 실패에 영국과의 협력이 틀어졌고 미국이 F-35에 이 새로운 미사일의 통합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개발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겹치고 겹쳐 천억 원을 들인 대형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이죠. 영국과 일본의 협력 개발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영일 합작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발목을 잡은 건가? 결국 영국이 만족할 수 있는 성능 도달에 실패했다는 거네. 지금의 일본은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해 실패와 변명만이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군이 보람회와 함께 위대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국산 전투기로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유일한데 이제 한국이 네 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KF-21 보람회까지 전력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단숨에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